민주당 단독으로 사법개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투기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는 것은 협치를 파괴하는 독선적 운영입니다. 회의를 오후로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정성호 위원장께 드렸습니다. 단 2시간 이해해달라고 이 정도 부탁하라는 저를 우롱하는 모습에 이 특위가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2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겠다는 위원장과 집권당 간사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주겠습니까? 한바탕 하시고 나가셨는데 제안을 받은 것도 맞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기해달라는 이유 자체가 김영철 강남하는 것에 대해서 체포하고 사살해라 정치적 주장입니다. 전부 다 달려가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그러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개특위의 확정된 일정을 변경해서 오후 2시로 개의한다는 자체가 이 사개특위를 말 그대로 정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분 정도는 계시고 나머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청와대 가서 항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해도 될 일인데 굳이 예정된 문을 닫고 오후 2시로 하겠다는 그런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었다. 또 2014년에 남북 장성급 대표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김영철 위원장이 왔을 때도 새누리당에서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남북 대화 필요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개혁 잘 하시기 바랍니다.